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퀴즈를 내었는데, 아, 역시 대단들 하십니다. 저도 제가 소유해본 시계가 아니면 다이얼 일부만 보고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운영자보다 구독자들이 진짜 시계 전문가인 채널 도그워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성격상 구걸 같은 걸잘안 하는데, 오랜만에 기록 분석인가 뭐 그런 거 들어가 보니까 시청자들 중에 구독자가 10% 정도인데, 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 자, 그럼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해밀턴의 군용시계는 카키필드 역사를 쭉 따라가다 보면 나오죠. 부로바에서 76년 전에 500개 만들고 사라진 비운의 공군시계는 A15. 이 시계 참 이쁜 시계입니다. 타이맥스에서 베트남전 투입을 위해 미군으로부터 발주를 받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든 군용시계는 MK1입니다. 품질이나 스펙은 너무나 허접한데 가격을 알면 사실상 경쟁이 없는 시계죠. 자, 그럼 다시 브로바로 돌아가서 A15 시계가 나오기 전 A11 시계가 사용 중이었는데 무슨 미 육군 항공대? 뭐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시계는 딱 보면 상당히 심플하죠. 큼지막한 용두가 특징인데 사실 이 모델의 베이스가 된 오리지널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세계 최초로 해킹 기능이 적용된 군용시계 브로바의 핵입니다. 자,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브로바가 처음부터 미군에 시계를 납품한 건 아니라고 하네요. 1940년대 초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개입이 임박하면서 브로바는 미군 발주를 받아 처음에는 뭐 고도계나 망원경 같은 시계와는 관련 없는 계측 장비들을 먼저 납품하였다고 합니다. 공식 미군의 요청으로 납품한 브로바 최초의 군용시계는 지금 사진에 나오는 밀-W-3818A, 바로 핵 시계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당시 특수한 용두 잠금 장치를 이용하여 일명 해킹 기능이 가능한 시계였는데 조작하기 쉽게 만든 큼지막한 용두를 이용하여 12시 위치에서 초침을 동시에 동기화하여 보다 정확한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네요. 현재는 대부분의 기계식 무브먼트에 적용된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당시 보급된 핵시계가 미군의 작전 수행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브로바 3818A 핵시계를 복각한 모델명 96A246 핵이며 올해 2020년 2월에 출시한 나름 따끈따끈한 신모델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인상은 해밀턴 카키필드 메커니컬 모델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지만 막상 실물로 보면 디테일의 차이가 좀 커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시계입니다. 케이스 크기는 38mm에 두께는 13.45mm. 이쯤 되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이상적인 필드시계 크기는 뭐다? 38에 13. 카키필드는 상당히 과한 러그 길이가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브로바 핵은 럭투럭도 47mm로 전체적인 시계 크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짧은 길이라서 거의 모든 동양인 손목에 핏감 좋아 보이는 게 장점입니다. 케이스 마감도 자세히 보면 많이 다릅니다. 특히 옆에서 보면 케이스 옆과 아랫부분 브러싱 처리 방향을 서로 다르게 하여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보이고 전면의 유리도 카키필드는 완만한 도면뿐인데 브로바는 도면 글래스에다가 끝이 급격하게 말려 내려와서 시각적 왜곡 효과가 더 강합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브로바 핵의 최대 디자인 매력이 바로 이 도면 글래스가 아닌가 싶네요. 미네랄 글래스가 적용된 건좀 아쉽지만 이 시계는 카키필드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정가는 395달러이지만 아마존이나 조마샵에서 219달러, 국내 인터넷에 모델명 96A246으로 검색을 해보니 30만원대 구입이 가능해 보이네요. 해밀턴 카키필드의 뭐 거의 절반 가격이니 동급 스펙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무브먼트를 같은 그룹 계열사인 미오타의 가장 기본적인 무브 82S0을 적용하여 가격을 좀 낮추었고 파워 리저브는 42시간으로 허용 오차는 최대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입니다. 시계 이름이 핵인데 설마 해킹 기능은 있겠죠?
그럭저럭 가격을 생각하면 뭐 디자인도 훌륭하고 다 좋은데 방수가 30m. 아... 다이얼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톤에 넘버링과 챕터링이 아주 정갈하고 아기자기하게 잘 표기되어 있습니다. 딱 넣어야 할 것만 넣은 뭐 그런 느낌이네요. 상단의 브로바 레터링 폰트도 뭔가 빈티지해 보여서 좋고요. 초침 끝에 야광 도료가 없는 부분을 제외하면 시분 초침의 모양도 오리지널 3818A와 상당히 비슷하고 역시나 뜬금없는 날짜창 또한 출연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칭찬하고 싶네요. 야광은 도포 면적이 넓지 않아 장점은 아니며 시인성은 좋으나 역시 지속시간은 짧은 편입니다. 카키필드와 뭐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마도 A15 모델과 좀 비슷한 느낌인데 스크린 타입 용도가 아니라서 방수가 30m인 것 같습니다. 1단, 2단 뭐 그런 것 없이 그냥 한 칸 뽑으면 해킹 상태에서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평상시 모드에서 수동 감기가 되는 부분은 카키 필드와 동일하나 이 모델은 오토매틱이라서 미오타 무브 특유의 그 로터 도는 소리와 진동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중저가 시계는 언제나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를 주장하는 사람이라서 30만원 시계라면 뭐 이런 소리조차 갬성이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할 부분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트랩입니다. 기대를 안 했는데 마치 우레탄 밴드처럼 가죽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요런 버클에 깨알 같은 브로바 디테일도 좋고요. 스트랩은 해밀턴보다 좋아 보이네요. 저는 가죽보다 패브릭 나토를 더 선호하여 조만간 바꿔볼까 고민 중입니다. 총평입니다. 저희 채널은 구독자분들이 저보다 전문가라서 설마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굳이 기초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너무나 유명한 해밀턴 카키필드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카피나 오마주한 시계가 절대 아니고요. 원래 2차 세계대전 당시 밀스펙 시계들이 대체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브로바에서 제작하고 미군에 납품한 시계를 브로바에서 복각 출시한 모델이니까 헤리티지는 인정을 해야 하고 결국에는 가격인데 어렵지 않게 200달러대 구매가 가능하고 배송비 관세를 포함하여도 30만원대로 봤을 때 가성비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대충 보면 평범하고 소박해 보이지만 디테일을 보면 특색이 꽤나 있는 시계라서 흔하지 않고 독특한 군용시계를 찾으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어찌하다보니 브로바 시계를 가장 많이 소개한 시계 채널이 되었는데 한국에서 유독 인지도가 낮지만 추천할 만한 중저가 브랜드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